BMP 골 이식제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 이식제의 BMP를 내부에 완전히 봉인시킬 수도 있고, 또골 이식제 표면에 코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들의 BMP에 방출하는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다양한 골 이식제에 BMP를 봉입해서 방출되는 양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콜라겐 스펀지에 BMP를 장시간 봉입해서 체내에 넣었을 때에 방출되는 양을 보면 약 1시간 이후에는 거의 100%가 유리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반면 칼슘 포스페이트로 구성되어 있는 트리칼슘 포스페이트와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복합품의 BCP에 장시간 BMP를 내부에 골이지 내부에 봉입하게 되면 그 모두가 골이지 안에서 포매되어서 방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폴림으로 코팅했을 때는 BMP가 서서히 방출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봉입이 아닌 코팅을 했을 때 특히 합성골 혹은 천연골 등처럼 HA나 TCP 등의 BMP를 코팅했을 때는 그림에서처럼 약 하루 혹은 반나절에 거의 50% 정도가 방출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약30% 정도가 장시간이 지나더라도 골 입자에 포매되어서 방출되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BMP를 합성골과 사용하거나 혹은 동물 유래 뼈와 같이 천연골에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BMP를 코팅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으로 방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BMP가 칼슘으로 구성되어 있는 BCP나 HA, TCP에 봉입을 한다 하면 칼슘 원소의 BMP에 친한 친화력으로 방출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콜라겐에서의 봉입은 콜라겐이 워낙 BMP와 친화력이 없기 때문에 쉽게 방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MP2를 BCP와 HA, TCP 등과 사용할 때는 코팅하는 방법이 약70% 정도 방출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칼슘으로 구성되어 있는 BCP, HA, TCP에는 코팅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제품인 인퓨저는 함께 사용하는 캐리어로서 콜라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합성골이나 보바인본, 휴먼본을 함께 사용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콜라겐은 단순히 BMP를 전달하는 캐리어 역할을 하는데 이처럼 김밥처럼 합성골을 넣어서 말아 넣든지 혹은 콜라겐을 잘게 잘게 썰어서 합성골과 같이 섞어서 넣는 방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다른 골이제가 필요한 반면 코일 BMP는 바닥에 BMP의 원액이 동결건조 있는 형태로 있고 그 위에 합성골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TCP와 HA가 3대7로 들어가 있는 바이페이지 칼슘 포스페이트 BCP가 되겠습니다. 이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선
파티클을 DC에 붓고 바닥에 있는 BMP 파우더를 증류수나 식염수, 주사용수 등을 넣어서 충분히 우선 골이체와 함께 섞었을 경우에 0.25g 본그래프트에 0.2cc 용액을 만들어서 넣게 됩니다. 혹은 0.5g의 본그래프트를 넣는다면 용액을 0.4cc로 만들어서 희석해서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골이시체를 이미 이식 부위에 다 채워 넣고 난 이후에 BMP 용액으로 만들어서 주사하는 경우에는 소량의 용액을 만들어 넣어도 충분히 내부에 줄기세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0.25에서 0.5cc 골이시체를 사용할 경우 0.1cc의 용액을 만들어서 직접 주사를 하면 모든 표면에 골고루 분포하게 되겠습니다. 임플란트 표면에 BMP 용액을 한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코팅하고 임플란트 식립할 때에 골질이 나쁜 부위나 여러 번 실패했던 부위에서 성공적으로 골 조직을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또 치아 재식술에서 BMP를 루트 표면에 떨어뜨려서 넣음으로 해서 융합을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코일 BMP에서는 BMP가 BCP 파티클 골 이식제에 코팅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인퓨저처럼 콜라겐 스펀지를 특별히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진 않습니다. 반면 인퓨저는 콜라겐 외에 부가적으로 골 이식제를 반드시 함께 사용해야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BMP 용액은 굳이 골이시제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그리고 의도적 골재생술 등에서 치아나 임플란트 표면에 드롭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